머리의 생각의 판단, 그 위에 있는 게 마음이에요.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. 머리의 생각이 시비분별, 즉 선과 악과 착하다 나쁘다. 이 세상에 완전 착하고 완전 나쁜 인간은 존재하지 않거든. 상황에 따라 변하거든. 그 머리의 판단은 다 틀린 거야, 알고 보면. 그래서 에고가 맨날 그렇게 고통 겪는 거예요. 만약에 그 사람이 에너지가 크지 않았다면 대선 후보까지 어떻게 되겠나. 아주 일천한 흙수저에서 거기까지 성장했을 때는 그 사람의 인생이 엄청 치열했고, 치열하면서 위로 올라올 때 에너지가 세지지 않으면 올라오지 않는 거야. 모든 동물계에서도 봐. 멸종해버려, 약한 개체는. 센 개체만 살아남는 거야. 당연히 세지. 그리고 도둑놈이니 뭐니 하는데 살면서 도둑놈 10부 안 가져본 사람이 어디 있고. 그걸 어떤 상황이냐를 완전히 아는 것도 아니고, 옳다 그르다로 분별해서는 절대 모르는 거예요. 상황에 따라 다 다르고, 그 사람 속내까지 다 파고들어서 모든 상황까지 종합해서 완벽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알 수 없는 거야. 그냥 마음 에너지의 형세로 아는 거고, 머리의 생각 위에 어쨌든 마음이 있고, 나는 보이는 마음을 얘기한 거니까 뭐 그거는 알아서 자기 생각들이지. 하지만 마음 에너지성으로 볼 때는 센 거 분명하고,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거야. 거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검사 출신이 엄청난 에너지지. 굵직굵직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들이나 거장들은 전부 에너지가 셀 수밖에 없어. 약한 개체는 다 소멸돼요. 센 에너지는 살아남고.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지. 그걸 뭐 착하다, 나쁘다. 그건 소시민들이 작은 에너지 개체끼리 머리로 사는 삶을 살 때 얘기죠. 일단 세상에 부상했을 때는, 부상해서 뭔가 큰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. 선악이나 시비에는 그 에너지지. 아니 징기스칸이 어린 시절에 자기 물고기 훔쳐갔다고 형들을 가서 싹 다 죽였잖아. 그럼 나쁜 놈인데. 그렇게 따지면 그런 것 같다. 일일이 다 잣대를 대면서 그냥 미움을 그렇게 쓰는 것뿐이지. 그래서 이런 얘기는 막 이런 영상으로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.